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반환점을 돈 인사청문회는 특검과 불법만이 아니라 오만과 거짓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부적격 후보자들은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니 안하무인 태도, 모르쇠 답변으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정호영 후보자는 국민이 잘못된 팩트로 불편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타까지 똑같은 자기소개서로 다음에 40점을 더 받아 합격했는데 이마저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당선인 측의 반응입니다.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정호영 후보자가 해명을 잘해서 낙마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적 흠결이 나온 게 있느냐는 황당한 소리로 철통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후한무치가 아니라 후윤무치입니다.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무기로 우리 당이 무리한 낙마 요구를 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내각 인선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7.8%로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높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잘못한 인선이라는 응답이 45%로 잘했다는 33%보다 12% 이상이나 차이가 납니다. 국민들은 이미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불공정 몰상식 후보자들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